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는 브루스 셸리 15장 천국과 지상의 사이 어딘가에 라는 제목으로 동방정교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요거는 생략하고요. 제왕의 호를 내리다 콘스탄티누스 삼위일체 또 신경 속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론 수도원 운동 아우구스티누스 교황제도 그리고 동방정교회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야만족을 위한 선교 동방정교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천국과 지상의 사이 어딘가에 동방정교회 Somewhere between heaven and earth, Eastern Orthodoxy. Eastern Orthodoxy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다섯 개로 되어 있고요. 약간 내용이 많습니다. 정교에 대한 이유, The Clue to Orthodoxy. 인간 사회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 God's will in human society. Justinianus와 경계 소멸, Justinian and the removal of boundaries. 여기서 경계라는 것은 이제 천국과 세상, 교회와 또이 정치 뭐 그런 바운더리입니다. 성상 논쟁 그리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렇게 다섯 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1054년 여름이 바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공식적으로 분열된 해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하기아 소피아 예. 아야소피아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거룩한 지혜다. 그래서 성지 교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그냥 하기아 소피아, 아야소피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막 예배가 시작할 즈음에 로마 교황 레오 9세의 사절인 훔버트 추기경과 두 사제가 교황이 발행한 파문장, A Bull of Excommunication, 불이라는 것이 An official paper document로부터 불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파문장을 미리 써갖고 온 거죠. 파문장을 미리 써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재단 위에 뭐, 양 대표가 만나서 상의를 했지만, 재단에 얹어놓고 나갑니다. 그들이 서쪽 문을 빠져나갈 때, 추기경은 발에 먼지를 떨면서, 훔버트 추기경이죠. 발에 먼지를 떨면서, 하나님께서 굽어살피시고,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 부제가 우리 교과서에서는 집사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이 디컨이라는 말을 이 로마 가톨릭이나 이 가톨릭 상황에서 번역할 때는 부제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 디컨이라는 말을 거기에 가서 집사라고 부르면 안 되죠. 부제입니다. 자, 부제가 이들 뒤를 따라가며 파문장을 돌려주며 가져가도록 애원했지만 훔버트는 거부했고 그래서 그 파문장은 거리를 뒹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기아 소피아 오늘날의 모습인데요. 이 하기아 소피아 자, 이네 첨탑은 이 미나렛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없던 것이고 그 이슬람교가 여기를 이슬람 세력이 여기를 그 점령했을 때 여기에 이제 덧대어서 지은 것이고요. 원래는 요 미나렛을 없애고 봐야만 정확한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다시 오늘날에는 그 이슬람 그 예배당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이 안에 그 여러 가지 모자이크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이슬람에서 1453년에 정복하고 그거를 회로 다 발랐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현대 터키가 이것을 관광지로 쓰기 위해서 그거를 다 회를 걷어내고 그 그림을 모자이크 그림을 다시 복원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것을 이슬람 예배당으로 쓰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헌것 같은 걸로 가리고 예배에 이슬람 예배당으로 쓰겠다. 최근에 그렇게 발표가 되었죠.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고요. 자, 이게
아, 이게 500년대에 이 건축물이 지금 이제 1500년 된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이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죠. 여기를 제가 한 5년 전에 여기 이제 관광 가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층 부분을 이렇게 올라가서 2층에서 아래 그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울렁울렁 할 정도로 감격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무수한 사진이 있으니까 그 사진을 보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게 1500년 전에 건물이 이렇게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특별히 거기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계속 돌면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고 그 설명에 하면 그 원형으로 도는 그 길이 그 황후가 가마에 타고 그대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1054년에 동방정교회와 서방가톨릭교회가 공식적으로 분열됐는데 이 교회사 전체 역사에서는 1517년 마틴 루터의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을 붙임으로 촉발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과 상대가 될 정도의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가톨릭이 분열됐듯이 그한 500여 년 전에 동방정교와 가톨릭 교회가 분열되었다. 그러나 이 동방 정교와 서방 가톨릭 교회 사이의 분열은 길고 복잡한 과정의 결과이고, 이렇게 해서 크게 세 덩어리로 로마 가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아무래도 동방 정교회가 가장 잘안 알려져 있다. 동방 정교회는 뭐 교황이 없는 로마 가톨릭 교회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이러한 무지는 무리한 것이 아니다. 서양 신자의 질문은 뭐 로마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종교의 권위는 어디서 거론되는가?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가톨릭은 이런 같은 질문에 다른 답을 제시한다. 예를 들자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약간 강조점이 다르죠. 교회란 무엇인가? 아무래도 개신교회는 신자들의 교회를 강조하는 데이 많은데 로마 가톨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가 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역 주민 모두가. 그리고 종교의 권위는 어디에서 거론되는가? 아무래도 개신교회는 회중 중심이 많고 로마 가톨릭은 아무래도 사제 중심이 많은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가 있지만 그러나 동방 정교의 경우는 해답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부터 차이가 난다. 정교회는 그 독특한 역사와 특이한 문화이기 때문에 아예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교회를 이해를 한다면 글루트 오스닥스의 정교회란 무엇인가? 공통의 역사와 신조를 그들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무리가 되겠죠. 공통의 역사와 신조로 가진 약 15개의 교회, 뭐 교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교파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어떤 그 동방 정교회를 이루는 15개의 큰 패밀리라고 할 수가 있죠. About 15 distinct churches 이렇게 원어민 되어 있습니다. 15개의 그 교회로 구성되어서 주로 동부 유럽에 소재합니다. 그래서 이 15개끼리는 서로 이 상하가 없고 이렇게 평등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근본 교리 파악보다는 성상이라 불리는 각종 조상과 그림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이콘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들의 영성이 여기에 많이 표현되어 있다는 그런 설명이죠. 자, 성인의 초상. 이게 우리가 동방정교회에 나오는 모든 그림에 보면 사람 머리 뒤로 이렇게 원을 그려놓는데 그 원광을 그 님부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불교에서도 이런 것을 꼭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 정교회 신자는 성소와 회중석을 분리시키는 성상 벽이 있는데, 이코노스타시스라는 그 벽으로 가면은 이 벽이 벽을 넘으면 성소이고 그 벽을 안 넘으면 회중석인데 거기에 벽이 있는데 그 벽에는 여러 성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신자는 회중석에 앉기 전에 그 그림에 가서 입을 맞추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가정을 방문할 때도 거실이나 침실 동쪽 벽에 이 성상이 걸려 있고
방문객은 집주인에게 인사하기 전에 먼저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고 절을 함으로 성상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그 후에 주인과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 성자의 형상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천상의 이상의 표현이며 그것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지상세계와 천상세계 사이의 창문이다. 성상을 통하여 천상의 존재가 회중에 나타나고 그들과 연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상을 떠나서는 동방정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우상숭배와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성상의 개념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다.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자신 속에 하나님의 성상이 이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상을 그려놓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훨씬 더그 물질,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이 하나님의 형상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그것을 어떤 그 성상으로, 이콘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동방정교와 서방 기독교, 즉 개신교와 이번에는 로마 가톨릭 하나로 묶어서 차이를 비교해 본다면 서방은 아무래도 기독교를 훨씬 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인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죄인이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각종 사죄의 체제를 통하여 이를 복잡하게 발전시켰는데, 신자가 죄를 범하면 신부는 그가 하나님께 그 값을 얼마나 지불해야 될까 결정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고행을 하세요? 얼마 동안 어떻게 하세요? 또 그것이 안 되면 돈으로 해결하세요? 또 이생에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 연옥에서 남은 보상을 완전히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못 치른다면 후손이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그 면죄부 같은 것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자, 특히 우리 로마 가톨릭의 교황 제도는 로마인의 법률 의식을 드러내고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전체 교회의 사법적 수장으로 세웠다. 그 권력의 절정기에 교황은 그래서 전 세계 최고 지도자로서 행세를 할수 있었지만 동방정교회는 로마 가톨릭과 비교하면 상당히 흥미롭게 대조를 할 수가 있는데, 정교회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과 그걸 통해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재창조이다. 인간이 범죄할 때 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훼손한 것으로 강조해서 보지 않고, 그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축소시키고 감소시킨다. 즉,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에 상처를 입히고 쪼그라들고 망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게 구원인데 원래 완전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상, 하나님의 형상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성육하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훨씬 더 죄와 벌, 죄와 의이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구원을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둘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 둘다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정교에서의 신학의 주제는 중생, 또 재창조, 형상의 변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나아가면은 어떤 신화, 아타나시우스가 말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을 완전히 복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교회는 그래서 형식적인 조직체나 기관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계속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다.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체이고 유기체이다.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원되어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써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복원되어 가고 개인의 형상이 복원되고 공동체로서의 형상이 복원되는 거죠. 자, 동방과 서방의 기독교 차이를 다시 말하자면, 복음이 고린도 동방에 들어갔을 때와 서방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뭐,
고린도의 특징과 로마의 특징이 다르니까 그렇다 얘기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브루스 셸리가 여기서 뭘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방 기독교 신앙의 특색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기 한 것은 콘스탄티누스의 치하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중요하게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이 강조됩니다. 정교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이고, 그는 역사상 최초로 교회와 국가 사이에 동맹을 마련하고 기독교 교리의 순수성을 제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이보다 더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는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서방의 기독교 신자가 생각할 때 동방의 이러한 변화는 교회가 국가에서 노예화 되어 가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이런 생각은 훨씬 더 개신교적인 생각인데요. 서방 기독교에서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지는 혹, 원시 기독교의 순수한 자유의 상태로부터의 타락이다. 원시 기독교는 국가와 종교가 구별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훨씬 더 개신교적인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사에서 원시라는 말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이 원시라는 단어의 뜻은 항상 교회사에서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맑고 순수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동방의 기독교 신자들은 콘스탄티누스는 변함없이 기독교 세계를 이룩한 인물이고, 무수한 순교자를 낸 암흑의 세력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둔 인물이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는 중요하다. 특별히 정교에서 콘스탄티누스의 치세는 로마 제국의 절정이고, 그리하여 로마는 점차 종교적인 왕국, 종교적인 왕조가 되어 왔다. 황제는 특별히 동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신과 이 세상의 연결고리고, 국가는 하나님의 법에 이 세상에서의 반영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하듯이, 또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루어지듯이, 이게 국가와 교회가 아주 이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런 것을 꿈꿨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국가 종교를 추구하는 것이나, 예를 들자면 칼뱅의 뭐 제네바라든지 뭐 어떤 그 낙스의 스카틀랜드라든지 이런 것 과도 사실은 상당히 정서와 비슷합니다. 이 최근에 그 한국에서 한국의 한 정당의 젊은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가 목사라고 하면서 우리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했다가 많은 사람한테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정서가 있어요. 분명히. 예,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땅에서 얼마나 완성할 수가 있는가, 그런 문제가 사실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 주제가 오늘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3세기 후반에, 3세기 270년에서 275년까지 통치했던 황제 아우렐리우스가 무적의 태양의 태양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듭니다. The Cult of Invincible Sun. 이게 그러니까 미트라교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 국교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태양이라는 말에 우리가 집중을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종교가 콘스탄티누스의 시대에는 이 왕조의 새로운 종교관, 기독교라는 종교관과 이렇게 어떤 꼭뭐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겹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세상에서 황제는 마치 하늘의 태양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황제는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며 지구에서 그 영광을 반영하는 자다. 그러한 그 황제가 기독교의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대적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래서 다름 아닌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황제를 십자가 아래 보호받게 하셨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하셨고, 그래서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황제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 라는, 그리고 앞으로 모든 황제는 그렇게 특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동로마로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서로마에서는 그 제국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결국 한 개인이 아니고 황제의 신분에서 개종했고, 그리스도 당신께서 그렇게 콘스탄티누스를 개종시켰다는 것은 황제의 권력을 인정하시고 그를 신적 대변으로 만드신 것이다.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에서 제국을 당신에게 연결시켰다. 이것이 바로 적어도 동방 기독교의 일반적인 입장이었다. 만약에 콘스탄티누스가
계속 로마에 있었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주를 안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역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는 이 가정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 볼때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은 아주 감격스러운 사건이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복음적 측면에서 제국의 절대주의를 변형시키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주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다. 기독교적 세계관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주의가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절대주의는 이 앱솔루티즘이라는 이 정치의 용어는 군주가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 체계를 의미한다. 전제 정치 내지는 독재 정치 어떤 원로원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것이 힘이 없고 동양식 절대 군주가 모든 책임을 다지는 그런 정치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훨씬 더 로마 제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후기에 이런 체제가 성립이 되게 된 것이죠. 자, 콘스탄티누스는 국가는 교회를 등에 지고 가는 기관, 베어로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닌 국가가 인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반영하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것을 국가와 동일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계속해서 이러한 확신이 오랜 동안 동방 기독교의 입장이 됩니다. 거의 현대에 이르러서 복음서로부터 추출한 개인의 권리에 관한 이론이 정리되면서 개인의 불가침한 인권을 침해할 수 없는 국가 공권의 개념이 나타났지, 그 전까지는 국가 중심의 이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사회 속에서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고 찬란한 역사를 통해서 문명을 이루고 또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치를 발전시키는 중심지가 되고 동방 기독교의 본거지가 되고 새로운 비잔틴 문명의 본부가 되고 또 천년의 역사를 끌어오는 것이 바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가 1453년에 망하지 이슬람에게 정복되지 않았다면 이것이 또뭐 오늘날 로마처럼 그렇게 살아남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콘스탄티누스가 530년에 지음으로 시작, 350년에 지음으로 시작되었죠. 제국의 기독교의 중심지로 건설합니다. 그가 지은 상징적인 12사도 교회당에는, 그러니까 12사도 교회당에는 상징적인 12사도 무덤이 있었고, 또 13번째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무덤을 13번째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제의 개종은 여러 사도의 예언의 성취이고, 13번째 무덤의 존재는 황제로 하여금 사도들과 동격이다. Equal to the Apostles라는 이러한 칭호를 얻게 해서 결국은 이 황제를 이 사도의 위치까지 올려놓게 된 거죠. 자, 콘스탄티노폴리스 건립이 된지 50년 후인 51년이죠. 381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결정된 것은 앞 시간에 보았듯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감독의 위치는 로마 감독에 버금한다. Primacy of honor after. 예. 그러니까 로마 감독의 이 위치가 만약에 천이면 그거보다 더하지는 못하지만 그거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는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새로운 로마요. 황제와 원로원이 있는 도시다. 예.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가 350년에 330년이죠. 330년에 건립하고 50년이 지나고 이때는 아직까지 황제가 한명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자체가 신조와 행위의 서로 다른 전통에 의해서 분열되어 있음을 그가 개종하고 바로 발견하게 된 거죠.
20년경에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러한 신자 사이의 분쟁과 분열을 해결해야 될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 생각했다. 만약에 기독교의 통일성도 단결심도 없다면 어떻게 제대로 제국을 위한 종교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후계자들은 모두 기독교 신앙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이 공의회를 소집하는 이 힘, 그 권한이 황제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말을 들어서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황제가 없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의 권한으로 이것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각 지역 각 지방의 이견 조정을 위해서 방도를 채택하게 되었고, 전체 교회 지도자를 한데 모아서 그가 직접 보는 앞에서 이견을 조정하고 정확한 교리를 정의하도록 했고, 그래서 325년 제1차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한 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러한 과정 이후로 모든 교회, 초대교회 공의회가 1차부터 7차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공의회가 다 동방 지역에서 열렸고, 황제가 소집하고, 황제가 진행하거나 황제의 대리인이 최소한 전체적인 진행은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기독교는 이 일곱 공의회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자기들을 가리켜 일곱 공의회의 교회, The Church of the Seven Councils 이렇게도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개신교든 로마 가톨릭이든 뭐 동방정교회든 다이 특별히 이 1차부터 7차 내지는 1차부터 4차까지 공의회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동방정교회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 동방정교회를 너무 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공의회는 5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 공의회에서 공의회를 통해서 많은 교부들의 저술이 또 신앙 고백이 또 신경 등이 후세기에 이렇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진리를 추구했던 노력은 동시에 국가 권력을 고양시키는 결과도 함께 가져왔다. 이러한 신앙 논쟁이 더 이상 순수한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게 되었다. 새로운 정치적 차원의 과제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교리 논쟁의 시대를 통하여 동방정교의 기독교는 가슴 아픈 열매를 맺었다. 결국 이 교회와 국가가 함께 만나다 보면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국가의 힘이 점점점 강해지는 그런 가슴 아픈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제국이 어떻게 나뉘고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동방정교회가 로마 가톨릭과 어떻게 나뉘나를 보면, 제국이 양분된 것은 395년입니다. 동방과 서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상징이 395년, 예, 이거를 상징이라는 말을 번역할 때 사실이라고 번역했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심볼이라는 말이 분명히 상징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자기가 임종할 때 제국을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서 장남 아르카디우스에게는 동방을 주고 차남 호노리우스에게는 서방을 상속해 줍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제국에 두 황제가 존재하는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이때부터 이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그두 교회, 동방정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최종적으로 양분된 것이 1054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330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생긴 때부터 분열이 점점 시작되어서 1054년에 이제 그것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을 이렇게 나누는 큰이 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은 그러니까 여기가 사이렌, 예, 구레뇨죠, 구레뇨. 예, 그리고 이집트, 또 팔레스티나, 예, 팔레스티나, 그다음에 시리아, 그리고 뭐 아르메니아, 뭐 터키, 그다음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발칸반도, 이렇게 돼가 이게 동로마 제국이고, 서로마 제국은 북아프리카, 에스파니아, 골, 브리튼,
이탈리아, 그리고 이 지역, 예. 이 지역을 이제, 달마티아나 뭐 여러 가지 지역으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동로마 서로마가 395년에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527년부터 65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동로마 제국의 황제로 다스렸던 아주 위대한 그 왕이잖아요. 위대한 황제잖아요. 그래서 동방 기독교의 이 비잔틴적인 이 동방적인 성격이 훨씬 더 뚜렷해진 것이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라는 것입니다. 자, 비잔틴 문화, 예. 그 지역의 원래 그 이름을 그 비잔티라고 불렀는데, 비잔틴 문화라는 것은 결국 로마 법률, 이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 법을 완전히 그 집대성한 그런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법률, 또 기독교 신앙, 또 헬라 철학 중에 특별히 플라톤 철학이 기독교하고 상당히 그 연관이 많잖아요. 그래요. 헬라 철학, 그리고 약간의 오리엔트의 정서다. 이거 핀치 오브 디 오리엔트 이 말은 오리엔트적인 것에 약간 이 핀치라는 것은 조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오리엔트적 풍미 뭐이 정도로 저자가 쓴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특별히 유스티니아누스는 예수를 많이 후원했고 그 결과 기독교는 오리엔트 스타일을 발전시키게 되면서 인간 경험의 물리적 세계는 초자연적 초월적 세계에 종속된다. 결국 제국 심장부의 여러 교회당은 천국의 광경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이게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종속된다는 그러한 이 플라톤적인 이 철학을 반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기아 소피아, 아야 소피아 이것이 원래 콘스탄티누스의 교회를 이제 중건해서 헌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 연대가 538년. 그러니까 330년에 천도했고 한 그로부터 200년 후에 아야소피아 이 성당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는 스스로 솔로몬을 능가하였다고 이렇게 스스로 감탄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록에 보면 원형천정 돔은 마치 황금 사슬에 의해서 하늘에 매여 있는 것처럼 이돔 자체가 이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쓰느냐면은 유한으로부터 이 땅이죠. 유한으로부터 무한 하나님을 향해서 오르고 또 창조주로부터 피조물을 향해 내려오는 그 연결을 이룬 듯하였다. 이는 마치 하늘에서 그 깊이를 알수 없는 이는 마치 하늘처럼 그 깊이를 알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여러 개의 모자이크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모자이크는 콘스탄티누스가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테오토코스인 마리아에게 새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드리고 유스티니아누스는 하기아 소피아 교회를 드리는 그 모자이크라는 것이죠. 그 모자이크가 바로 이 모자이크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콘스탄티누스고요. 여기 콘스탄티누스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분도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원광이 있고요. 마리아 원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품에 안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가 유스티니아누스는 이 하기아 소피아 예배당을 드리는 거죠. 유스티니아누스, 하기아 소피아를 마리아께 드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드리는. 예. 이거를 이 벽에 있는 것을 다 회로 그 막아놓은 것을 다시 벗겨내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게 1500년 된 그림인 거죠. 네, 모자이크니까 이렇게 생생하게 이 색깔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는 콘스탄티누스의 계획을 그의 논리적인 결론으로 맺은 황제이다. 자, 이를 통해서 동방 정교의 미래가 결정되었는데 로마의 국가 전통과 기독교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자신을 완전한 로마 황제이자 기독교 황제로 생각해서 제국과 기독교의 완전한 합일성에서 그의 이론을 계속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는 경건한
황제의 사명이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이후의 모든 황제가 기독교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일체의 무질서로부터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황제의 사명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와 교회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 그런 사회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자로 간주했고, 제국은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는 수단이요,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국은 스스로를 십자가 아래에 위치시켜서 인간 세상에 기독교를 전하고 보호하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은 초대교회와 비교해 볼때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다라고 브루스 셜리가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볼때 교회는 생명체이고 유기체이고 새로운 인간이고 다른 어떤 집단과도 완전히 다른 존재, 비교가 될수 없는 존재, 어떤 교회를 국가와 동일시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제국의 모든 신민이 다이 유기체 이론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다 신자라면 다 유기체 이론이 될수 있죠.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 세상의 국가가 교회가 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 속에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인간은 오직 이 시대가 끝난 후에야 영광 속에 도래하는 다른 세계, 즉 다른 생명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헨델의 메시아, 헨델의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에서 부르는 그 유명한 할렐루야 찬양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이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이것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다음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를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 있었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는 것이 이 기본적인 이해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신학에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다 라고 할때 완성을 추구한다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 Already, but not yet. 예, 그런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잔틴 교회 공식 교리는 국가는 초대교회적 의미의 생명체 유기체가 아니고 단지 제국의 모든 신민이 신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생각을 가져온 것은 기독교에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이기도적 사고의 결과라고 브루스 셜리는 이해합니다. 제국을 하나의 생명체로 파악하고 국가만이 유일하게 신에 의해서 설립된 공동체이고, 국가는 인간의 전 생활을 포용하는 범주이며, 국가 속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이가 황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이기도 사고를 가지고 와서 교회보다 더큰 그런 황제의 권한을 높이는 그러한 이 사고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결국 이교도의 사고를 가지고 온 것이라고 브루스 셜리는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경계는 희미해졌다. 기독교 공동체는 점점 더 비잔틴 사회와 유착되었다. 그러니까 이 유스티니아누스와 이 경계의 소멸이라고 할 때, removal of the boundary라고 할때이 경계는 교회와 국가 내지는 영원과 현재, 그런 그 경계가 희미해짐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합일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소멸해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요, 아, 이게 참 발음이 계속 안 되네요. 유스티니아누스의 이론을 따르면 교회는 거의 기독교 사회에서 녹아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있는 듯 없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 세상, 그리고 제국과는 급진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의식은 국가관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제국 안에 완전히 흡수돼 버리고 교회는 이 대한사회로서의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와 사회가 하나가 돼 버리는 그런 이 기독교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기독교 속에서 그렇지만 이러한 이 균형은 아주 연약한 균형이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매우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황제의 권력과 교리의 순수성에 대한 국가의 관심,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통로로서의 성상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잘 조합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왕창 흔들렸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내지는 악명높은 famous or infamous 사건이 바로 성상 파괴 논쟁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성상 파괴 논쟁으로 이야기가 연결되게 됩니다. 표면으로 보면 1세기 이상 계속된 이 논쟁은 성상 사용 여부에 관한 의견 충돌이었지만, 그 뒤에 있는 이 철학으로 보면, 과연 예배 받기에 충분할 만큼 거룩하고 성스러운, 내지는 거룩하거나 혹은 성스러운 대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것이 예배의 대상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 벌어졌고, 이것이 엄청난 싸움으로 벌어지고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성스러운 대상은, 예를 들자면 기독교에서는 성직자는 안수로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할수 있고, 또 순교자를 비롯한 신앙 영혹은 그들의 신앙 행위로 구별되기 때문에 성자라고 부르고, 또 6세기 이후에 교회와 정부는 기독교에서 이제 성상을 제조하도록 해줬고, 특별히 수도원에서 이런 그 성자 숭배 행위를 조장하면서, 또 성상과 성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성자가 많아지니까 어떤 집단이나 어떤 지방이나 우리 지방, 우리 직업에서는 이 성자가 우리의 그어 수호 성자예요,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까지 갈 거라는 것은 미처 고려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브루스 셸리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루이지애나 이 남부에서도 어느 곳에는 하나 레이디 오브 왓 이렇게 넣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그 레이크가 많으니까, 호수가 많으니까 아워 레이디 오브 더 레이크. 그러니까 이 호수의 주인은 바로 성모이십니다.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직업이나 어떤 지역과 어떤 이 성인과 연결시키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는 성물과 어떤 성상, 내지는 거룩한 물건과 성자를 이들이 대표하는 영적 실제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고대 로마 제국에서도 황제의 조상, 황제의 어떤 뭐 대리석이나 이런 것으로 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황제처럼 숭모했습니다. 황제가 기독교 신자가 된 이후에도 이들 조상은 계속해서 병원이나 법원이나 도시의 건물에 배치됩니다. 또 주화에도, 이거 뭐 화폐라고 번역하면 안 되죠. 화폐는 지폐 하듯이 종이로 된 것이니까 주화라고 해야만 정확하게 맞고, 코인이니까. 주화에도 그 진품 증거의 표지로 가운데에는 황제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겉에는 황제의 그 황제를 의미하는 글씨를 써놓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 세금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마태복음 22장 15절을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로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이루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백불 정도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물어보신 거죠? 영어로 표현된 것은, And he asked them, whose portrait is this and whose inscription? 그러니까 이 황제 형상을 이 데나리우스에 받고, 또 주변에 글씨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스티니아누스의 재위 기간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황궁의 정문인 이 청동문 위에 거대한 그리스도의 이 조상을, 스테이츄를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6세기 말에는 또 황제 대신에 그 예수님의 얼굴 또 마리아의 얼굴이 성상에 나타나게 되고 주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찍어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아마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시간 관계상 찾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8세기 초에 되면 황제 레오 3세가 성상 반대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브루스 헨리는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황제 레오 3세가 제국을 대표하여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이 사람 혼자의 생각으로 이런 할 수가 없겠죠.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성상 반대 운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벌하셨음을 가르쳤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읽어보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삼사대를 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히 우상숭배를 죄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전체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1계명과 2계명의 그 긴장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레오 황제는 특별히 아마 그 초기에 지진이 있었고 혹은 그 본인이 황제가 되기 전에 세계에 또 외적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환기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또 많은 이 성상에 대한 비판 운동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에 레오가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표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오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대한 모슬렘 교도의 제2차 공격이 717년, 18년에 있었는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후에 처음으로 성상을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청동문에 있는 그리스도의 조상을 십자가로 대체하기 위해서 관리를 파견했는데 폭도들이 그 관리를 살해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국 전체가 이 문제로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고 벽에 장식된 모자이크를 파내는 사람들, 성상 파괴 운동하는 사람들이죠. 성상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 성화 위에 하얀 물감을 덧입히고 레오는 자기를 지지하는 인물로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를 대체하는 그런 성상 반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상 파괴론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이코노클래시스트, 이미지 브레이커스. 모든 종교적 성상을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나 성경이나 성찬 예품만으로만 대체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개신교의 입장이잖아요. 예, 개신교는 분명히 십자가가 있죠, 성경 있죠, 성찬 예품을 쓰죠.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그러면 십자가 같은 거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만 거룩한 대상으로 여기지만 그것을 상징물로 여기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 교회 건물 교회 비품, 뭐 성찬 예품, 성경, 십자가 이런 것만 거룩함을 지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상 파괴론자였고 성상 지지론자들은 주로 수도사들이나 금욕주의자나 일반 대중 가운데 교육받지 못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수도사가 다 성상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일부 수도원은 성상을 제작 판매하여 수도원 운영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더욱더 성상 지지론을 지지할 수도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자, 이때 나온 유명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고 말하는 그 연대가 좀 우리 그이 교과서에서는 좀 애매하게 연대를 써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연대를 좀
너무 애매하게 좀 써놨어요. 한 30년 정도로만 써놨는데, 그건 어쨌든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존 만수르라고 해서 730년에서 60년 이러면 뭐 3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은 좀 애매하고 제가 찾아본 다른 자료에 의하면 675년경에 태어나서 749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 그가 태어난 다마스쿠스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이 만수르라는 것은 그의 가문의 이름입니다. 8세기에 뛰어난 신학자고 성상 지지론자의 대표이고 사제가 되기 이전에는 다마스쿠스에서 무슬림 칼리프의 공무원이었다가 또그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고 팔레스티나의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제가 되고 그 다음에 사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자가 되고 감독이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의 원래 이름은 요한 만수르였고 그의 이론이 성상 사용을 정당화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방교부에서 초대교회 최후의 위대한 스승 1호로 불리건 다시 말하면 최후의 교부로 추앙되고 그가 지은 그 지혜의 샘이라는 이 책으로 인해서 이제 동방정교에서는 더 이상 신학이 필요 없다. 8세기에 이미 신학이 완성될 때더 이상 신학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신학을 형성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다마스쿠스의 요한입니다. 그는 성상은 그의 이론이 이렇습니다. 성상은 이코는 그 원형인 오리지널. 다시 말하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상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원형의 동일한 본질이 절대 될수 있고 될수 없고 형상은 항상 그 모방에 불과하다. 그의 중요성은 모방으로서 우리가 한국말로 서와 써가 아주 항상 헷갈리는데요. 이거를 영어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으로써 하면 as이고 무엇으로써 하면 by예요. 그래서 이 원서에도 as a copy, 모방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우리 번역서에서 모방으로써 이렇게 써놨어요. 모방으로 써가 맞습니다. 모방으로써 그 원형을 상기시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성상은 어디까지나 모방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서 요한의 이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각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며 근원적인 형상의 모방이다. 형상에 불과하다는 플라톤의 관념론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관념론,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방이고 허상이고 변화, 왜냐하면은 변하고 썩으니까 꽃도 결국 지고 사람도 결국 병들고 추해지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에 있는 것은 허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상을 만들어도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모방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에 명확하게 형상으로 있다라고 해서 이 플라톤의 생각과 그리스도교의 생각을 싹 이렇게 섞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은 비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영혼에 의해서만 파악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야만 그 원형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모방이고 어떤 그 원형을 상기시키는 원형을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동방교회의 이러한 성상론은 로마 가톨릭의 성상론과 전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성상 파괴론자가 주장하듯 이러한 성상이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성육신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상을 예배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리스도의 성상의 존재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성경이나 또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와 마찬가지로 성상도 역시 경외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상을 경외하고 존경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주님을 존경하는 것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존경하는 것으로 연결된, 이게 우리가 개신교도 입장에서 이런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배우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결국 마리아의 성상, 12사도의 성당, 또 성자의 성상, 천사의 성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조각이나 그림은 신자가 정당한 존경과 앙물을 드리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이게 샥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 다마스쿠스의 요한의 사상을 완벽하게 이제 정리하게 된 것이 787년 마지막 일곱 번째 공회인 니케아 공회인데, 총대주교 타라시우스의 도움 아래 787년에 350명의 감독이 모여서 성상 파괴 운동 전체를 부정하고 다마스쿠스의 요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래서 1차부터 7차까지의 모든 공회가 다 이렇게 해서 완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상 파괴론은, 우상 파괴론은 쉽사리 종족을 감추지 않고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과 또 군인들 사이에서 많은 성상 파괴론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다시 843년에 있었던 교회 회의를 통해서 총대주교 요한 그람마티쿠스가 퇴위되고 메토디우스가 선출되면서 이제 완전히 성상 파괴론은 완전히 끝나게 됐고 제7차 공회 입장이 재확인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동방 정교회에서는 The Feast of Orthodox라는 이러한 그 정통절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가 바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고, 이때는 성상의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동방에서 유스티니아누스가 치세하고 있고, 또 성상 파괴 논쟁이 100년 동안 이어지는 기간을 통해서 동방 정교회와 서방 가톨릭 교회 사이에서의 간격은 더욱 벌어져 갑니다. 양쪽 기독교는 교리 및 의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큰 차이를 보게 되고, 신경에 있는 단어 하나를 두고도 서로 논쟁하게 됩니다. 원래 그 교회에서의 동방에서 있었던 이 공의회에서는 아들은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오신다라고 돼 있었는데, 서방에서 거기에 아버지 그리고 아들에게서, 필리오케 그리고 아들에게서 오신다란 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싸우고, 나중에 서로 분리될 때 동방 교회가 서방 교회를 이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뭐 나중에는 뭐 서로 다른 사순절 일제라든지 성찬시에 어떤 빵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 가지고도 정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크게 교리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상이한 문화와 역사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천년경에 들어서 양쪽에 동방교회와 소방교회 야심만만한 두 종교 지도자가 등장해서 이두 교회가 완전히 그리고 영속적으로 분열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54년이고요. 서방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 레오 9세이고요. 그가 이제 동방교회와 어떤 그 완전히 선을 그으려고 파문장을 쥐어서 보낼 때, 그때 보낸 사람이 바로 성격이 화급하기로 유명했던 훔버트 추기경과 그를 포함한 세 명의 사절단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보내어서 황제와 합의하고자 했지만, 황제는 그래서 기꺼이 응했지만 훔버트 못지않게 관용심이 부족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기조 미카엘 케룰라리우스가 교황 사절을 모욕했고, 그 결과 교황의 파문장을 하기야 소피아 재단에 올려놓았지만, 부제가 그걸 들고 나와서 가져가라 다시 주워서 안 받게 되니까 파문장이 거리에 나들거리게 되었다, 이런 거죠. 자, 그렇지만 이 동로마 제국도 결국은 이제 이단도 성행하게 되고 군사적으로 약화되게 되면서 결국 콘스탄티누스와 유스티니아누스의 제국이 퇴색하게 되고, 이슬람 민족이 뒤를 이어서 야만족의 거듭되는 침략으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말에 그리스 정교 지역은 서부 터키, 또 발칸반도, 또 키프로스 지역 정도로 축소되게 됩니다. 11세기 이후에 기독교 제국은 사라졌고, 기독교인은 무슬림에 의해서 지배받는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그 브루스 셸리 책에 이게 번역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생기는데 197페이지에 이 중간 부분에 지금 읽은 이 중세 말에 들어서자 그리스 정교의 지역은 서부 터키, 발칸반도, 키프로스 정도로 축소되었다 라는 것 뒤에 두 문장을 번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두 문장이 1543년에 마침내 콘스탄티누스의 도시 그 자체가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멸망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세기 이후로 기독교 제국은 사라졌으며 기독교인은 무슬림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회 소수가 되었다. 이두 문장이 나오는데 이건 또이 브루스 셸리가 이 순서를 바꿔 써놔서 내가 다시 이것을 또 11세기 이후에 기독교 제국은 사라졌고 기독교인은 무슬림에 의해서 지배받는 소수, 사회 소수가 되었고 그리고 결국 이제 힘이 약해진 이 동로마 제국은 1543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날이 5월 29일이었고 그때 이 침략해온 사람이 오스만 투르크라는 이 제국의 그 황제 이름은 메후메트 2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근데 번역하다 보면 문장이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 문장이 빠지면 우리가 이 글을 읽다 보면은 뭐 연결이 안 되죠. 갑자기 황제가 사라진 이후에는 이렇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황제가 사라진 후 주민은 총대주교를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모슬렘은 기독교 지도자, 모슬렘은 기독교 지도자의 지도를, 그러니까 총대주교의 지도를 따르고 총대주교를 기독교 공동체 대변으로, 이게 이제 뭐, 대표라기보다는 대변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동방정교는 동로마 제국, 당대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의 영도 아래 기독교화되었던 지역 가운데서는 그리스와 일부 키프로스 지역만 그리스 정교에 속합니다. 그러나 서방 로마 가톨릭과 동방의 이슬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좁은 통로를 열어서 불가리아의 9세기에 선교로 해서 불가리 왕 보리스가 개종하게 되고 10세기에는 러시아의 키예프 대공 블라드미르가 개종하게 되어서 그쪽으로 이 선교로 해서 동방 정교회가 이제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동방 정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러시아의 그 개종 이야기를 들으면 이 블라드미르가 사절단을 이 여러 곳에 보냈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 갔을 때그새 로마의 기독교를 탐색하도록 파견하게 되는데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장관과 화려한 예배의식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천당에 있었는지 지상에 있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구상 그 어디에도 그러한 장려하고 웅장한 광경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도저히 묘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인간 사이에, 인간 사회에 거하시며 그들의 예배는 다른 어떤 곳의 예배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러시아도 이제 동방 정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러한 정교의 아름다움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모스크바는 스스로를 정교회 지도자로 자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로마인 진짜 로마는 이탈리아에 건설된 원래의 로마는 야만족과 로마 가톨릭 이단에 의해서 멸망했다. 여기에 이제 동방 정교회가 로마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둘째 로마인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터키에서 1543년에 멸망했고 이제 그 진짜 로마는 셋째 로마인데 그 로마가 모스크바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황제는 제2의 로마에서 로마인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종교를 가져왔듯이 이제 그의 칭호인 짜르라는 칭호는 카이사르에서 온 것인데 그것을 로마 제국에서 가져와서 러시아 황제를 짜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 1900년대 초기에 공산당의 그 혁명으로 인해서 크렘린 정권이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러시아에는 석권하게 되었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이 지어놓은 이 아름다운 성당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영감 있는 과거의 유산은 남아 있고,
이것을 그 양파 모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래서 딱 보면 진짜 정말 양파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양파 모양의 원형 천정은 아직도 우뚝 서서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챕터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그 공산 이그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로 다시 바뀌고 보니까 이 동방정교가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대로 다 살아남아 있더라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또 소식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동방정교는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할 기회가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여행 중에 동방정교에 가서 예배를 들으셔서 예배를 갔는데 도대체 그향 때문에 피우는 향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 그만큼 우리하고 많이 다른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